안녕하세요. 이웃집 모씨입니다. 지난번에 여기 어디지? 잊혀진 신전에서 이쪽 위쪽으로 이동하려고 여기 서론 주망대에서 하늘섬 쪽으로 올라왔었습니다. 지금 사당 챌린지는 지금 진행 안 할 거고요. 워프를 가챠 뽑기 하러 왔습니다. 최소 5개씩 넣는 게 이득이니까 5개 넣고 뽑았고요. 여기는 나에게 썰매, 선풍기, 수레, 라이트 요렇게 주네요. 자, 그러면은 얻을 건 얻었고 바로 아래로 떨어질게요. 지금 아래에 있는 그림 쪽으로 가고 있고요. 이 중에서 하나, 눈물 표시 중에 하나가 원하는, 오우, 죽을 뻔했네. 볼 텐데. 일단 뽑기 실패. 말이 이 근처에 있나? 멀어서 안 오네요. 두 번째 아니고. 여기도 아니고. 자, 저쪽 끝쪽으로 가볼게요. 오른쪽에. 저기 두 개, 동그란 게 두 개 있는데. 그런 되겠지. 이때가 헤드샷 포인트라 쏴줬습니다. 실패했고요. 그다음은 어디냐? 리젤 보스가 있네요. 화염에 취약할 테니. 사당이구나. 아이고, 놓쳤네. 여기도 아니었습니다. 그럼 아래쪽으로 내려갈게요. 저기 앞쪽이 좀 유력하긴 한데 아닐 수도 있어요. 여기 아래 두 곳도 아니고 아무래도 서론이라 그런가. 달리기 스피드가 좀 잘 안 나네요. 썰렁 호랑나비도 하나 찍죠. 된 것 같은데. 그리오크가, 빙서 그리오크가 찍혔네요. 인식이 안 됐어. 이번엔 됐나? 됐다. 자, 어디로 가고 있었지? 그쪽은 아닐 테니까 그쪽으로 좀 가보겠습니다. 치우면 나오진 않을 것 같고. 코르그일 수 있으니? 코르그네요. 자,
어디지? 이게 또 찾는 게 일이라. 딱히 지금 못 찾았고요. 하늘에서 찾는 게 좀 수월할 것 같으니까 다시 한번 올라갈게요. 자, 아래쪽이니까 뭐 약간 뛰어내려도 되겠죠 뭐. 자, 여기쯤은 간 것 같고, 이쪽 그리오크랑 너무 가까우면 또 공격당할 수 있으니. 조심해서 가야죠. 어디지? 말이 있으면 좀 편할 텐데. 여기도 아니면은, 서론 늑대 필요 없고요. 돌아다니는데 시간을 다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열매라도 먹어야 되겠다. 필요 없는 거고, 정중앙 쪽으로 한번 가봐야 되나? 용인의 물 탐지기 같은 게 없어서. 저 위에 엘크라고 해야 되나? 아, 엘크 맞네요. 저 녀석을 타고 갈까 하는데. 탈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코로그 소리도 나네. 이런, 도망갔어요. 코로그라도 잡아서 열매 얻었고요. 하이라이 솔방울이 요즘 좀 유용하게 쓰고 있어서 볼 때마다 먹고 있습니다. 솔방울을 제일 많이 얻을 수 있는 거는 여기 미루거든요. 좀 안 어울리긴 하는데 미루에 좀 많이 있습니다. 트리가드가 풀릴 것 같네. 어디니 도대체? 이건 왜 못 먹어? 어, 추위가도 풀렸는데 멀쩡하네요. 추위 1단계로 커버가 되는 곳이었나 봅니다. 여기도 아니고 저기 두 개도 아닐 텐데. 여우의 뒷모습을 도착했습니다. 청중앙 아닐 텐데.
거야 도대체? 리젤 보스 또 있네요. 다시 어 너무 멀리 던졌다. 이런 어디지? 곤충들은 앉아서 가면 모르나 봐요. 진짜 말을 타고 와야 되나? 계속 못 찾고 있습니다. 눈물 표시가 아닌데 있나? 잠자리인가? 뭐지? 사라졌네요. 뭐 하나 날라다녔었는데. 그럼 아예 끝쪽으로 뛰어가 보겠습니다. 여기도 아니고 어디 있는 거야? 처음 갔던 데는 바로 나와서 좋아했는데 처음이 아닌가? 두 번째? 보이지가 않네요. 샷을 노리고 있는데 잘 안 되네요. 도망갔네. 자, 바깥쪽부터 훑어서 가고 있는데 아 여기 그리오크랑 가까워지는 것 같은데. 어디 있죠? 없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게 더 손해인 것 같아서 아래쪽에서 열심히 뛰고 있는데 딱히 보이지 않고 있어요. 그런 표시가 아닌가? 이런 데 있어야 되는데. 어디지? 이렇게 되면 지그재그로 한 땀 한 땀 찾으러 다녀야 될 것 같은데. 왔던데 또 온 느낌이 있고 위쪽을 돌아다니고 있는데 아래쪽은 좀 다 도는 것 같아서 딱히 보이지 않고 있어요. 진짜 어딨지? 웅덩이 찾기가 이렇게 힘든 거였나? 어이씨. 어디 있는 거야?
대가 지금 쫓아오는 것 같은데 무시하고 계속 걷고 있습니다. 어디지? 설마 얼었나? 잠자리? 리베리코로 요거 타고 좀 올라가서 다시 좀 볼까 하고 있습니다. 어디 있는 거야? 동그란 표시는 거의 다 가본 것 같고요. 돌을 한번 치워보겠습니다. 돌 아래 깔려있는 건 아니겠지? 없네요. 없어요. 차간 봉이나 봐야겠다. 아, 진짜 못 찾겠네. 다시 다시 뒤지면서 올라가 보려고 다시 내려왔고요. 꼬랑지 4개 좀 더 가까이 가보자. 없네. 자, 여기서부터 저 위로 올라가서 요렇게 흩어보려고 하고 있거든요. 뭐라고? 아이템 같은 보상은 없고 그냥 영상만 나오는데. 아, 찾았다. 여기 있었네요. 영상 보고 가겠습니다. ついに我が物としたぞ。みなぎってくる。
소니아! 遅かったな, ラウ. 我は手に入れたぞ. 貴様らが高みから見下し 当たり前のように独占していた神のごときこの力。 その女はお前の傲慢ゆえの犠牲だ。 我を許せると思うた己の不明を食い行くがいい。 ラウ! 頼んだぞ! 今はソニア様を。 자, 영상 하나 봤고요. 마왕 탄생. 그 다음은 지금 제 왼쪽에서 그 다음 게 이쪽 근처 뒤져보면 될 것 같은데 여기서 올라서 보는 게 좀 깔끔할 것 같네요. 위치 찾고 이동한 다음에 끝내면 될 것 같아요. 찾는데 좀 오래 걸리긴 했습니다. 위로 바로 올라갈게요. 저 바로 앞에 있네요. 하여튼 또 언제 이렇게 줄었어. 거리가 아직 좀 있죠? 이럴 때 쓰라고 있는 게 현자니까 빠르게 이동해 볼게요. 자, 턴버프를 지금 지금 떨어지면 고작인데 먹어줄게요. 밀어줘요. 거의 다 온 것 같아요. 제일 위쪽이 수상하니까 위쪽으로. 보고 끝내면 될 것 같네요.
私が知っている景色ではありません。神話としてしか語られていない、はるか昔。本当にハイラル建国の時代なのですね。我らも驚いているよ、ゼルダ殿。だがソニアと同じ時を司る秘跡の持ち主なら信じるに値する。 あら、秘跡なんてなくても私はすぐに信じたわよ、ナウル。彼女からは私の力とあなたの光の力、何より同じ血のエニシを感じるもの。うん、確かに。それでゼルダ殿、先ほど一刻も早く 元の時代に戻らなければいけないと言っておられたが。はい、私の時代では大変なことが起こっていて、早く戻らねばならないのに、そのすべがここにどうやって来たのかさえ何もわからなくて。<笑> ねえゼルダさん、とにかく一度落ち着かなきゃ。私たちのお城においでなさい。いいえ、それはみんなには私の遠い縁者として紹介するわ。<笑>嘘ってわけじゃないしね。着替えも用意しましょう。ゆっくりと考えれば知恵も浮かぶわ。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そうだ、ミネルなら時を超える術を心得ておるやもしれぬ。ミネルさん。ああ、誰よりもゾナウの英知を知り尽くし、我らと同じ秘跡を携えし者、私の姉だ。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